아니야, 미치겠네. 뭐 하세요? 노래를 골라야 되는 거야. 네. 300명이랑 같이 할 노래를. 300명이랑? 좀 이분들이 약간 템포 있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나는 약간 감동 위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네. 그 바이브 옛날 노래. 꼭 옛날 노래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는 노래 내가 봤을 때 수리하라 안정적이긴 하거든. 넌 모를 거야. 이게 뭐죠? 오래오래. 그것도 좋은데. 그 브릿지가 좋은 네. 거지. 넌 뭐 여기가 좋은 거냐? 네. 그런 느낌. 요거 괜찮다. 요거 매쉬업 시키면 괜찮겠다. 네. 난 수리야. 내 말 수리야. 300명만 아니라 다른 300명 팬분들도 함께 좀 호흡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고 다 함께 좀 즐길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싶고 좋은 교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이브의 유미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밍을 해주시면 돼요. 남자분들만. 그다음에 여자분들. 기다렸어 하면서 탕 하고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연습하고 계셨죠? 네. 혹시 중간에 목이 조금 안 좋으시다 오셔서 이게 날계란이거든요? 바로 드시면 돼요. 이런 서비스 있어요.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왜 뒤집박죽 섞여있지? 누르네? 잠깐만 제가 들은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지. 아 그래요? 예, 근데 지어져서 커플일 수도 있잖아요. 아 찢어지면 더 슬퍼. 찢어져. 커플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커플 손들어 주세요. 커플. 커플 있어요. 커플. 어 끝에서 끝. 당첨. 끝에서 끝. 남자분이 이쪽으로 가고 여자분이 이쪽으로 자리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소리가 훨씬 이쁘게 딱 집중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갈게요. 오 좋다. 오 좋아. 너무 좋아. 떠난 그대가 미워서 잘해요. 난 차를 연버나가야. 여러분 감정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중간에 윤민수 형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 닮으셨어. 아, 노래도 똑같아요. 아 진짜요? 미리 듣기 미리 듣기. 네. 어깨가 닮았어. 어깨가 시작! 어깨가 닮았어. 어깨가 흐름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웠어. 그럼 시간이 없어요. 우리야 시간이요. 감동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감동은 관객이 합니다. 너를 고 이렇게 내가 힘내.
이길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왜냐면 같이 불렀을 때 소름 끼쳤어요. 소름.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기대돼요. 그쵸? 저 슬플 것 같아요, 약간. 유미수 화이팅! 유미수 화이팅! 화이팅! 유미수 화이팅! 오랜만에 나오는 것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함께 좀 호흡하면서 좋은 교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 수리야
전 정들었던 학생들과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상계고등학교 아카펠라반 학생들, 선생님은 이제 전근을 가지만 선생님 없어도 대회 준비 잘하고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사랑한다. 13년 키우던 강아지 뚱이와 이별을 했습니다. 뚱이야, 네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많이 보고 싶다. 저도 근심 걱정으로부터 이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저는 딸내미를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왠지 영영 헤어지는 것 같네요. 슬기야, 목소리 자주 듣자. 사랑해.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이별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랑 형 둘 다 입대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정말 금방 지나갈 거예요.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올게요. 충성! 여러분 같이 할게요! 다 같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떼창을 그냥 같이 따라 부르는 느낌이 아니고 꼭 저와 이렇게 약간 듀엣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교감이 굉장히 잘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눈물 나는데 이거? 아, 우와 대박. 울 뻔했어. 와 울었어 형. 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윤민수 씨와 300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아, 우리 스튜디오를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 심사위원 김이나 씨 또 리아 김 씨도 지금 눈시울이 다 붉어졌고요. 오늘 경연을 펼쳐야 될 우리 러블리즈 여러분들도 무대를 보시면서 너무 많이 눈물을 보이셔가지고 예, 목소리가 지금 잠길지 우려가 될 정도로 예. 세상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뿐의 특별한 수리야 아티스트 윤민수 일단 소감이 너무나도 일단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노래 막 중간에
저는 막 눈물이 좀 나가지고 예, 감동스럽고 앞으로 예. 행에 깨워서 공연하다 떼창을 부르는 거랑 이제 같은 네, 의미를 담아서 정말 300분의 윤민수 씨가 다 떼어주신 거죠. 예, 그래서 가수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노래를 또 남자 솔로, 여자 솔로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티스트 분께 참여해주시고 네. 그 부분은 사실 오늘 18번이랑 아까 50... 예. 그죠, 예, 연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이 두 분이었으면 아. 정말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네? 4개월 헤어졌다가 지금 딱 그 만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막 둘이 딱 그 안았을 때 그 다시 재회했을 때 그 애틋함. 잘 보셨죠? 저희는 저희는 다 연습을 하고 가장 잘한 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잘 보셨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단장님, 단장님으로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이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연습 때보다 훨씬 소름 끼쳤어요. 예, 다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 완벽했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예, 민수 형님이 행사 다닐 때 다 같이 한번 예, 가서 예, 행사 민호를 해서 예, 아니 근데 예. 연말 콘서트 할 때 예, 연말에 같은데 좋잖아요. 예, 특별한 이벤트로 예.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김이나 심사위원께서 일단 간단하게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연이 나오기 전에 울컥했던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게 윤민수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수리야라는 노래가 각자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300가지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막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정화되는 느낌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김바비 씨. 피아노 소리를 딱 시작으로 윤민수 선배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 그리고 또 촛불로 이렇게 무대가 채워지면서 마치 약간 저는 성가대의 합창을 보는 그런 웅장하고 신성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